네, 오늘 전문가들 전원이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2차전지 관련주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만도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SM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관망하는 분위기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뭐 경제지표가 발표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지표에 대한 이 발표 이후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가 수시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뭐 어떤 이 향후의 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선반영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상황에서는 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현재 그 환율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이 그 수급 외에는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거의 뭐 부재하다시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장을 좀 감안하고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떤 후 대응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3일날 예정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그 결과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 5월에 뭐 소비자 물가의 그 뭐 쇼크 수준이었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변동성 확대되고 우리나라는 변동성 확대가 아니라 급락하는 장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뭐 이번에 저는 대처를 좀 잘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략을 뭐 짜는 부분이 현금화하냐 어떤 주식 비중을 갖고 가냐 뭐 이런 이런 상황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주식을 좀 갖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뭐 실적이죠. 뭐 실적이랑 이 낙폭 과대에서 메리트가 발생하는 기업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급한 대응보다는 확인 후에 어떤 절차를 밟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나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CPI 지수 발표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이번 주에 뭐 CPI 지수뿐만이 아니라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간 보여줬었던 낙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나오고 있었던 과거의 문제들,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물가지수의 급격한 상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는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이 물가지수 상승, 뭐 유가라든지 곡물가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분석이 있었다면 최근엔 이 가격들이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 침체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치만 놓고 보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우려, 뭐 우려 완화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침체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미국의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 것, 그 수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수치를 보고서 해외 증시라든지 뭐 미증시라든지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오는지가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만만하진 않지만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23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힘들었지만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시장에서도 어쨌든 실적이 개선되고 업황이 깨지지 않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과 업종을 잘 선별해서 접근해 본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대외 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쪽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파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던데 뭐 그 내용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차치해 보자면 이제 좀 그래도 우리나라 업황 중에서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섹터, 강제 섹터, 규모가 큰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자동차 쪽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자동차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230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자동차 업종, 그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차장님. 저 납품 과대주에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한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 하나 플러스 하자면은 이제 뭐 환율 효과에 좀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환율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삼성전자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 효과가 좀 있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2분기 실적은 역시 뭐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수요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어떤 SK하이닉스가 실적주라기보다도 낙폭 과대에 의한 너도 주가 선반영으로 인해서 이 저가 매수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대형 SK하이닉스 접근에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환율이 상승하고 드램이죠. 이 판매 보증 충당금 부채가 좀 없었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지금 그 전에 예상했던 그 부진한 실적에서 그 이하로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 부진에 의한 실적 부진은 어떤 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이 낙폭에 의한 그 낙폭 과대에 의한 이 주가에 대한 릴레이팅은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 고객사들 아직까지도 이 하반기 때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개선된다. 뭐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내년 뭐 상반기 때를 대비한다면은 뭐 실적 기대치가 너무 심하게 좀 낮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봤을 때는 약세보다도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저가 매수에 의한 단기적인 그런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접근한다는 SK하이닉스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반도체 업종 중에서 SK하이닉스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만도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조향장치라든지 뭐 제동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 뭐 작년에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회사로 이제 물적 분할해서 떼어냈었던 이 자율주행에 대한 메리트가 어찌됐건 간에 그 떼어냈었던 물적 분할했었던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할 생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이 예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만도에 대한 자율주행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만도에 대한 투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뭐 포드에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계속해서 상을 주고 있을 정도로 만도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향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불어오게 된다면 만도라는 기업이 주가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뭐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텐데 지금 이제 6월 달 기준으로 중국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3분기랑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과 뭐 포드라든지 해외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포드나 GM 같은 경우도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매출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개선되게 된다면 만도도 당연히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업황이나 업종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도는 굉장히 괜찮은,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에 부각이 되는 만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